없어졌네. 드디어 여러분들 첫 번째 보스를 만나실 텐데, 상당히 호구입니다. 처음에 얘를 만난 사람들은 뭔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있지. 시체가 아니야 이거. 으아! 그쵸. 아, 패링 안 됐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잠깐만, 친구. 아무튼, 그래서, 얘를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방심을 하거든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쉬워? 이러면서. 현실은 쉽지가 않죠. 내가, 아, 잠깐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했나? 그거 안 했지. 맵을 어떻게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여기 짜증나는데, 여기.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야, 피어 나와줘. 나 또 떨어질래. 아, 왜 이렇게 짧지 이거? 야, 이거 특대검이 굉장히 좋아졌네. 그러니까 원래는 단병기가 많이 썼었는데 특대검 이제 재평가 받겠네. 아, 원래도 좋았긴 하지만. 야, 이거 너무 짧아서 애들이 무빙이 달라졌어요. 막 대쉬 어택이 생겨가지고 끝까지 따라오네. 게다가 뭔 소리냐 이게. 하루스도 꽂고 여기다가 깨면은 숨겨진 이거를 그냥 치면 안 나와요. 네, 파로스도를 꼽고 하셔야 됩니다. 비밀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와, 녹화의 반지 효과 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 않았는데. 세기석 원반. 그러니까 대쉬 어택 전에 있었는데 추정력이 달라졌어. 추적하는 힘이 와, 장난 아니야. 예. 완전 좀 일부러 페이크로 멈춰야 상대도 때리더라고. 오씨, 와, 공속 봐라. 잠깐만, 왜들 이게 이상하게. 와, 3타 찌르기 좋았어. 적이지만 칭찬하고 싶구만. 저기 하나 떨어져 있구만. 보스 잡으러 가자 이제. 녹화의 반지도 얻었겠다. 확실히 애들 무빙이 달라졌어요. 네. 이게 앞으로 얼마나 빡세질지. 야, 제사장 어떻게 하냐, 제사장. 어? 제사장 그거 아직도 패치 안 했지, 그거. 분기 들고 저 깝치는 애 있잖아. 극혐. 보스 만나러 갑시다. 해제키가 뭐지? 3번. 이거 안 열려요, 지금은. 안 열리고. 제사장이 어려움, 썩은 자가 어려움. 썩은 자가 쉽죠, 제사장보다. 제사장 일단은 수호룡도 있고 막 이러니까. 고룡이 일단 있어. 예. 썩은 자는 잡기 쉬운데 고룡이 문제야, 고룡. 갑시다. 인챈팅. 나머지 잡고 그 다음 도와줘야지. 야, 스킬, 컷신 스킬.
이씨 뭐야. 아 이게 맞네. 안돼! 아씨 어 안돼! 아니? 이럴수가. 아, 내 점액, 아씨. 점액 아껴야겠다. 패턴이 바뀌었어. 보스 패턴이. 원래 이렇게 한번 휘두르고 좀 텀이 있는데, 바로 2타를 휘두르네. 야, 대박이네. 고생하는군. 달라졌다니까 패턴이? 쏘 내놔라. 접성을 좀 올려야겠어. 좀 찍고 기량 찍고 발길이 멀다. 자, 주박자 그냥 발리스타로 잡을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DLC까지 언제 깨냐 이거. 아 DLC가 한두 개가 아닌데. 광충을 하나 사놓을까? 아니, 광충 너무 비싸. 아니야, 근력해 안 해도 돼요. 아, 그냥 빠르게 깰까? 아, 근데 이거 1회차라. 나중에 가서 제가 PvP 할 때 좀 보여드릴게요. 가자. 이거 빠르게 깨는 걸로 가자. 근력을 이미 좀 많이 찍었는데. 하나면 될 거 어차피 셔터풀 안 주니까 죽어서 잡으러 가면 되죠. 소울은 일부러 그 소울을 안 오 이렇게 누적이 안 되게끔 하는 반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끼고서 이제 PVP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뭐.
뿌리가 아주 우렁차졌네. 아, 인간상 아깝다. 활쟁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화살 걔가 팔아요. 방금 그 걔가 판다고. 누구 하나 뭐 좀 도와주고 저기 하자. 잠깐만. 납서 어딨냐? 오우씨! 뭐냐? 야, 이거 암령 들어왔는데? 암령 들어왔구만. 아하이. 자. 아닌가? 여기서 원래 못 쓰나? 아니구나. 아니네요. 웬일로 그룹 안 하냐고요? 웬일로 그룹 안 하냐? 리메이크 전 사이온? 야, 그거보다 잘생겼어. 아, 브라움이 돌려놔야지, 이제. 예. 여러분, 이 브라움한테 맞는 옷이 또 있습니다. 예,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근력해도 좋은데요. 스피드런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기량캐 합니다. 기량캐가 훨씬 빨라요. 날 불러줍소! 거의 못 깨는 사람들이 많죠. 패드로도 수압 되게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킵! 아, 얘 초심자네. 떠줄게. 너 죽으면 안 돼. 바이바이. 브라운만 믿으라고. 힘펜 봐라, 세상에. 난리 났구만. 지금 청해소 호자 하려면 지금이 딱이다잉. 주박자 잡으러 갑시다. 주박자, 주박자, 신나는 노래. 아이씨.
아 이거 맨날 당해 진짜. 예전부터 그렇지만. 이게 뭔 소리지? 아 왕국검사. 아 발리스타로 잡을까? 그냥 잡을까? 아이씨 힘드네. 그냥도 잡을만 할 것 같긴 한데 강화도 했겠다. 잡을까? 발리스타 할 거면은 빨리 해야 되고. 발리스타 노잼? 발리스타 못 쓰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죠. 아 그냥은 그냥도 잡긴 잡을 수 있는데 일단 발리스타 시도해보고 만약에 발리스타 안 맞을 수도 있거든? 예. 발리스타가 이게 적중률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발리스타 해보고 안 맞으면 그냥 때려잡자.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전맹은 쓰지 말고 가자. 온다. 개간지. 주인공이야 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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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 이건 의도했다. 아, 이건 분명 의도했어. 두 명씩 항상 여기 있는 게, 이건 의도한 게 맞네. 여기로 가면 새 타고 이제 잊혀진 주인 잡으러 가는 거고, 여기를 꼭 가셔야 됩니다. 여기를 낙하를 하시면은 여기 가디언 세트가 있어요. 아 근력해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가디언 세트. 저 왜 저러냐? 저 왜 저래? 가디언 헬름은 마지막에 얻으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쟤 어디 가냐? 야! 부르니까 대답하네. 일단은 화토 찍고 올까? 화토 찍고 와야겠다. 어? 뭐 깨졌는데 하나? 뭐야? 저게 무슨 표시지 저게? 저게 왜 오브가 깨진 표시... 뭐야? 방금 뭐... 뭐 쾅 하고 떨어졌는데?
I believe I can fly. 그다음 가사를 몰라. 고다의 수호반지. 크, 개사기 아이템. 저것 때문에 PVP가 아주 막장이 됐었는데 나중에 가서 좀 너프를 먹긴 먹었죠. 아, 침입방지 버프 없앨 거냐고 물어본다고요? 사라졌네? 네, 사라졌네. 어, 뭐지? 우와. 뭐, 시작부터 상자 두 개를 주네? 대박이네, 이거 뭐지? 희미한 불씨? 아, 그렇지. DLC 가야 되니까. 인간 조각상 두 개는 뭐 쓸모없는데. 아, 잠깐만, 아닌데? 희미한 불씨? 어디다, 어디다 쓰더라, 그게? 어디다 쓰는데? 그거 아닌데? 아, 맞다, 맞다. 철성. 아, 맞아. 그거네, 그거. 맞네요. 여러분, 일로 가시면은, 이렇게. 큰 쇠기서 파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3강에서 4강 가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쇠기서 파편 있죠? 그건 1, 2, 3 되고, 그 다음에, 큰 쇠기석은 4, 5, 6 되고, 쇠기석 덩어리는 7, 8, 9 되고, 9에서 10 마지막 강화하는 건 쇠기석 원반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알아두시면은 이제 쇠기석 파편만 많이 있어도 10강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거를 잘 챙기셔야 돼요. 스피드런 하는 사람들은 저 위치를 다 외워서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스피드런 할 때는 이제 강화가 제일 생명이니까. 아이씨. 스피드런 방송하면 진짜 장난 아니야. 피 말려. 화톳도 막 안 찍고 막 뼈 쓰고 막 날라다니고 막. 뭐야 지금? 뭐냐? 몸 아지럽다. 뭐야?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잠깐만. 아! 와, 미친, 이거 뭐야? 얘 다시 여기 있나? 이 자리에 있나? 아, 그냥 칠걸. 일단 소울 확보하고 다시 돌아와야겠다. 야, 칼에 안 찔렸는데 저 암술이 나가네. 칼에 찔려야 원래 저 암술이 나가는데. 새끼. 안돼 위험하다. 아 진짜 위험한데? 저 뭐야, 레이피어 패딩은 안 쓰는 게 낫겠다. 너무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밖에 번개 친다. 야, 밖에 번개 쳐. 깨어나라 용자야. 또 쓰냐 그거?
에이 또 안 먹지. 오오 어 이거 맞으면 안 돼. 아! 아! 나 진짜 개짜증나! 와, 잘 굴렀는데. 와, 씨, 민첩성 올려야겠다. 아. 아, 개빡쳐. 야, 야, 2만 소울 아니냐, 저거? 야, 나 이번에 먹으면 돌아가야 되나? 괜히 또 잃어버리면 또, 저긴데. 아, 진짜, 건방진 놈이. 나와라. 첫방 필승. 낫지롱. 야 잠깐만. 야 잠깐 저 반칙이야. 야 그 반칙이야. 안돼. 야 안될라니까 별. 아씨. 야 멍뭉이 뭐야 멍뭉이. 야 개풀 썼네. 와 개풀이 언제 적 카드냐 세상에. 소름 돋네. 이거 26,000 이름 이거 노답이야. 이거 PP에서 못 이겨. 이거 보스 두 마리 잡은 거란 말이야 이거. 일단 소울은 먹었다. 설마 또 나오겠어? 어? 왜 안 나와 얘. 여기 3데스를 하다니. 아씨 나중에 주박자 두 마리 나오는데. 아 짜증나. 어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잘못했네. 다음 턴에. 아 이거 패링 안 돼. 오씨 깜짝이야. 오 뭐야. 와 소름. 저거는 패링 안 되더라고. 저 찌르기는. 와 방금 뭐지? 방금 새로운 패턴이네. 와 소름 돋았어. 헐. 조심해야 돼. 여기서 굴러서 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 인간성 하나 쓸까? 벌써 데스가. 아 개짜증나네. 강아지가 올각이다 지금. 소리내고 있어. 아까 그 뭐지 그 진짜? 처음 보는 공격 패턴이네. 그렇게 바로 치는 거는 되게 빨라. 그리고 바로 치는 게 원래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예측으로 치라는 거야 뭐야. 피 진짜 잘 다는 거예요 근데. 아 빨랐다. 나 약 좀 마시자. 너 너무 과격해. 짜증나. 여기 4데스라니. 나중에 얼마나 센 보스가 많이 나오는지. 잘 가. 아, 빗쐐기 하나 주네. 아, 쓸모없어. 그냥 씨. 겨우 이딴 거 하나 먹으려고. 아! 아! 잠깐만. 아! 뭐야! 아, 넘어진 거.